일단 우리가 저 여기 색채 연구소 한번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어, 좋아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 맞다 맞췄다. 나란히 느낌. 미친 선생님이신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쪽으로. 네. 느낌이 정말 진짜 선생님. 아, 근데 느낌이 진짜 선생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색채 연구소에서 색채 심리 상담을 맡고 있는 이소연 소장입니다. 아, 저희는 2016년에 설립된 색채 심리 분석 전문 기관입니다. 네, 색채 심리 상담은요, 색채 심리학을 기반으로 색으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색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색채 심리 상담입니다. 아마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상담을 왔었어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끼는 굉장히 많았는데 바깥으로 발산하는 끼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중에 레드를 선택하게 했고요. 백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악세사리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렇게 레드를 장착하게 했거든요. 그 뒤로 씨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아마 지금은 꽤 인기가 있는 연예인으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인 상담 60분으로 잡고 있고요. 상담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기업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120분으로 협의를 거쳐서 정해집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색채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서연입니다. 서연 소장님. 네.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 분위기가 다 완성되는. 그러게, 그러게. 이 공간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그 생소하긴 해서 이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아, 저희는요, 색은 저마다의 에너지를 발산을 해요. 그 에너지가 사람의 기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내담자가 오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과 성질을 색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모자르고 힘든 부분은 색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혹시 저 색채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아, 나 몰랐네. 색채는 아주 오래전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아서 벽화에 동물의 그림을 그려놓고 빨간색의 사람의 피를 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용기,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건 1947년 미국의 교육학자 안실레와 헤티익이 색채 심리학 보고서를 정리함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색채 심리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안 돼. 설득력 있어.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치? 진짠가? 그 색깔을 통해서 심리가 좀 바뀌는 영향을. 큰 예로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있죠? 동양에서는 음양오행과 색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해서 나무와 불의 균형을 맞추는 흰색이 본인에게 가장 기운을 주는 색이에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토틀넘으로 팀을 옮긴 이후에 흰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활력을 보이게 됐어요. 신기하다. 또 서양에서는 쿨다운 핑크라고 해서 분홍색을 이용한 범죄자 심리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핑크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감옥을 분홍색 페인트로 칠해했더니 수감자들의 분노가 빠르게 가라앉고 잠도 빨리 들고 교도소 내의 사고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시각적으로 보고선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켜주거나 뭐 이렇게 좀 북돋아주거나 약간 그런 느낌의. 네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로 모든 국민들을 잡았잖아요. 파란색은 편안함을 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고요. 이게 색깔을 정말 무시를 못해요. 아, 신기하네 이거. 이제 말씀을 조금 잘하세요. 진짜 같아. 이게 진짜 같지 않아요? 선생님, 재테크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이에요? 아, 재테크 상담, 제가 그걸 알면 점쟁이죠. 아, 네. 그거 아니에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할 때 도발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긍긍긍긍 아우 나 이거 해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전체 뭐 성향상 뭐 예를 들면 네. 좀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런 그 성향에 맞춰서 재테크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지. 뭐 종목이 이거니까 너 이거 해 이거는 못해요.